오! 와, 대박! 오염구역이래. 어? 뭐야? 초록색? 늑대가 왜 이렇게 생겼어? 독에 죽은 늑대 시체? 어! 방독면. 으야. 스토리 완료. 신호 없어. 끝났다. 어? 뭐야? 뭐가 또 생겼어? 휴대용 단파 수신기를 사용하여 생명 신호를 찾으세요? 생존자를 찾으라고? 어쨌든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봤던 상담 녹취록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이 점점 왜곡되고 있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한 증명 방법이었나 봐요. 나중에는 막 존재하지도 않는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있잖아. 기억이 왜곡돼가지고. 근데 야 이거 목표가 계속 생기네. 이게 끝이 아니었네. 대박이다. 뭐야 이게? 튼튼하게 제작되어 소총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아! 이런 게 있어? 액세서리 쪽에다가 착용을 해야 되네요. 이렇게 착용을 해놓으면 51.83. 이거 끼면 되네. 53.35. 1.5kg 준다. 무게를 더 극한으로 줄일 수 있어. 와, 덜렁다크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덜렁다크 안 끝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좀 끝내고 싶은데 이제. I wonder who owns this stuff. 뭐야 이거? 더 튼튼합니다. 일반 방암모에 비해 바람과 물에 더 잘 견딥니다. 헐! 종결 위에 종결이 있네? 드디어 강도룩 벗어나는 거야? 어쌔신이 됐는데요? 아니 성능은 이게 훨씬 좋아. 와 나 지금 너무 기대돼. 또 뭐가 나올까? 오케이 다 둘러봤다. 한 바퀴 삥 돌았어요. 진짜 알찬 파밍이었습니다. 알찬 정보와 파밍. 아니 근데 랭스턴 광산에서 루디거와 그의 프로젝트 흔적을 찾으세요. 랭스턴 광산이라면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곳 말하는 것 같은데? 아 나 거기 안 갈라 그랬는데 가야겠네. 갈 수밖에 없겠네. 무조건 가야지. 야 어떻게 참어 이걸. 하품이 나와 지금! 난이도가 좀 근데 갈수록 오르는 느낌이긴 하다 그지? 점점 빡세지네. 이제 뭐 거의 오로라는 기본 패시브로 들고 다녀야 돼. 이 휴대용 단파 라디오 사용하려면은 계속 오로라가 떠 있어야 돼서. 근데 진짜로 생존 모드도 엔딩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가자 새로운 곳으로. 따뜻한 날씨가 우리를 반겨주겠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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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마이 갓! 어? 와우 미쳤어요! 자 여기까지 온 김에 폴라로이드 작성하고 갑시다. 우리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네요. 아니 근데 저게 길이 있긴 해? 일단 지도 따라서 한번 가보고 가다가 발견하면 진짜 개꿀이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이거 확인을 좀 해보자. 폴라로이드 사진. 아니 야 이 정도 높이로 찍어서 보려면은 진짜 산 위에서 찍어야 되는데? 너무 낮잖아, 그지? 야, 아까 봤던 사진이랑 비교해봐. 야, 시점 개나다, 지금. 말이 안 돼. 이거 봐. 이거랑, 이거랑. 너무 가까워. 여기 왜 길이 계속 나있지? 어? 뭐야? 야, 대박!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 헐! 진짜 산을 오를 수 있는 곳이 있네? 야, 여기야! 야 미친! 밝아져라. 우와! 아 근데 그렇게 많이 넓어지진 않네. 이미 내가 열심히 그려놔서 이쪽을. 자 우리의 목표는 랭스턴 광산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맹독성 지대래요. 오염된 곳.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이 맵 여행자의 교차로 어딘가에 있대. 그걸 근데 난 잘 몰라.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이런 야심한 시각에 여러분들과 조용히 덜렁다큐를 하고 있으니 아주 감회가 새롭군요. 심지어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몰입감이 아주 그냥. 어? 여기 원래 막혀있지 않았어? 오! 아, 그냥 대놓고 있네. 업데이트 되고 나서 그냥 길이 완전 그냥 뚫려 있구나. 와, 대박. 오염 구역이래. 와우. 참고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멀쩡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좀 든든하게 챙겨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오염 구역이니까. 왜지? 늑대는 나올 거 아니야. 늑대 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고기가 혹시 오염됐나? 야이씨, 동굴 쪽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새로 생긴 맵이어서 그런가 또 구조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일반 오리지널 맵들은 지형지물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동굴 같은 게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데, 새로 생긴 맵들은 지형이 너무 다 특이하게 생겨서 동굴인가 하면 동굴 아니고, 동굴이 아닌가 하면 동굴이고. 일단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천천히 하나씩 둘러봅시다. 맵은 막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는데. 선로를 따라서 쭉 가면은 뭐가 있겠지? 선로가 있다는 건 정류장이 있다는 얘기일 테고, 쪽에 사람 사는 곳들이 있겠지. 늑대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어? 아닌가? 어? 뭐야? 늑대가 왜 이렇게 생겼어? 독에 죽은 늑대 시체? 어? 고개를 먹을 수가 없어! 독에 오염됐어? 그래서 고기를 얻을 수가 없구나. 대박. 아, 진짜 미쳤다. 어떻게 하지? 식량 괜찮냐고? 아니 근데 먹을 게 부족하진 않아 지금. 아니 오히려 풍족해. 군용 휴대식량 2개 있고, 냄새나는 사슴고기 3.5kg 있고, 연유, 에너지 바모, 기타 등등 여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어? 뭐야? 초록색? 항상 흰 눈밭만 보다가 이게 뭐지? 이거 안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안 좋은 거 같은데? 화학성 중독 위험. 아니 그리고 왜 중독 위험이 계속 오르지? 화학적 위험을 피하거나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서 취약성을 줄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방독면을 찾아야 되나 본데. 아주 흥미롭군요. 진짜 잠깐 발을 디뎠는데 17%면은 진짜 금방 찬다는 얘기거든? 녹색 지대는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 야, 근데 방독면까지 들고 다녀야 되면은 필수로 들고 다녀야 되는 장비들이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나가는겨? 점점 짐이 많아져. 야, 이제 고기능 백팩도 줘야 돼. 내가 봤을 때. 뭐 오염지대라더니 괜찮은데? 여긴 청정구역인데? 어어, 저기 뭐가 있어요 지금. 뭐야, 계단이야? 저거 붙고 침대 발판인데 그거? 침대 올라갈 때 밟기 편하라고 있는 거? 또 녹색구역이다. 야 얘들아, 근데 이거 진짜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괜찮은 거냐? 나 이거 직사하면 어떡해? 초록색 지대만 안 밟으면 되나 혹시?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지? 안 괜찮은데? 안 괜찮은데? 안 괜찮아요. 안 괜찮.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야, 진짜 안 괜찮은데. 이거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바꾸 할까? 바꾸. 꾸빠. 끼뿌빠 삐빠. 그렇게 파트가 끼뿌빠 그러니까 어떻게? 괜찮나? 이제 벗어났나? 너는 왜 난리야? 야, 안 그래도 지금 정신없어 죽겠구만. 꺼져, 꺼져. 일단 저 건물을 들어가보자. 와, 야, 총을 맞았는데 안 도망가네?
얘네 지금 도끼 품었다. 늑대들 공격성이 엄청나. 계속 나한테 오려고 해. 동료가 죽든 말든. 우리가 이때까지 만났던 애들은 다 순둥이네. 어, 위험해 위험해. 오, 이때까지 플레이했던 덜렁다크랑은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다른데요? 너무 재밌는데요? 완전 신세계인데? 저 밑에 봐봐. 이게 뭐야?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시추한 흔적이 있네요. 와, 이건 씨, 미쳤는데? 저기 밟으면 바로 발 썩겠는데요? 아, 여기 건물 있다. 여기 이제 뭐라고 폐기물 같은 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뽑는 그런 데인가 본데. 이 건물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근데 이 건물보다 저 건물이 훨씬 훨씬 궁금해 보이니까 저기 먼저 가자. 아유 씨, 얘네 왜 이래 진짜. 미쳤나봐 진짜. 왜 이렇게 싸나워. 야, 지금 임에 봐서 늑대만 몇 마리 잡았냐. 고기도 안 주는 애들이. 신선한 고기가 보이니까 눈이 돌아간 듯. 와, 이게 뭐야? Danger Mining Pit. 와우 와우. 어? 이 트럭도 탈 수 있는 건가? 헉!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대박.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에서 자라고 만든 건 장소인 것 같아. 따뜻하게 자라고. 집중장치. 와,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야? 어떻게? My goodness. 무거운 망치. 어, 먹을 거 있기는 하네. 이건 뭐지? 와, 브금도 완전 처음 들어보는 거. 일단 저 문을 통해서 이 건물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 여기도 문이 있네. 문이 좀 여러 군데 있네요. 다른 데에도 조금만 더 둘러봅시다. 건물 들어가는 건 좀 나중에 들어가 볼게요. 뭐야, 북은 무서운 거 봐. 저 뒤쪽에 약간 웨어하우스 같은 곳들이 있네. 창고인가? 아, 여기도 오염지역. 건물 내부는 괜찮겠지? 아니, 북은 무서운 거 무슨 일이야. 내가 알던 덜렁다크 분위기가 아닌데? 오, 방암모도 막 바로 주고. 하지만 난 이거보다 더 개쩌는 게 있지. 옷을 많이 주네. 나 지금 천이 딱 다섯 개 있군요. 어? 야, 방금! 아이씨, 때루! 소도. 아, 화학성 중독 위험 지금 33%야. 막 더 오르는 건 아니겠지? 아, 근데 계속 총을 들고 다녀야겠다. 언제 덮쳐질지 몰라. 근데 멀리 가도 방사능이 안 떨어질까요? 아니야, 떨어지고 있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요. 자, 봐봐요. 아까 33%였잖아요. 이제 30%입니다. 굉장히 천천히 떨어질 뿐 떨어지긴 합니다. 일단 뭐 이렇다 할 만한 눈에 띄는 물건은 아직 안 보이네요. 우리의 메인 보상은 뭐 아마 건물의 깊숙한 곳에 있지 않을까. 메인 보상이잖아. 이 맵의 아마 최종 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또 난리. 야, 이거 총알 슬슬 부족하지 않아? 아니, 늑대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우. 야 얘네 HP도 많아. 진짜 필사로 달려드니까 애들이 머리를 맞아도 죽지를 않네. 다른 애들은 다 한 방이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만난 늑대들은 다 꾸꾸 수준의 순둥순둥이들이었어. 너무 충격이야 나 지금. 나중에 만나면은 좀 쓰다듬어 줘야겠다. 여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어? 저기 있다.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 들어가신다. 오, 광산 건물. 엉덩이 찰싹 촤알 죽음아. 건조시킨 내장이 있냐? 어? 여길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나봐. 저번에 교도소에서는 방탄조끼를 최종 아이템으로 얻었던 만큼 이 건물의 가장 깊은 곳에 방독면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리해봅니다. 근데 여기가 오염된 구역이 랭스턴 광산이야? 일단 여기가 광산은 맞거든? 근데 랭스턴 광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랭스턴 광산이라는 걸 내가 처음 듣기 때문에 여기가 맞을 거야. 와씨 무서워. 얘가 어디야? 이런 컨테이너 벨트 막 타도 되는 거야? 헤드프레임 건물. 이젠 맵 이름도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알아먹을 수가 없네. 계단이 있네? 어? 포먼의 열쇠 필요. 포먼? 잠깐 포먼? 어디서 본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맵 이름에 포먼이 있었나? A few inches later. 확실히 일하는 곳이라 뭐가 많이 없기는 하다. 맛이 없다. 이제 메인 건물 들어가자. 아끼고 아껴뒀던 메인 건물 이제 슬슬 구경. 어? 뭐야 이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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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밧줄이 있어? 이거 왜 탈 수 있어? 왜? 왜지? 왜일까? 뭘까? 이거 어디로 가는 걸까? 잠깐만 여기 누가 봐도 1층인데? 1층인데 지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너무 궁금한데? 근데 너무 궁금한데 너무 깊어.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깊어. 아 이게 한창씩 볼 수 있네. 지금 보니까 돌출부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이제 중간에 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 허어 이거 날 흥분시키는구만. 일단 여기서 잠을 잡시다. 아니야 잠 자지 말자. 잠 자지 말고 지금 자면 완전 한밤중에 일어나니까 지금 해가 좀 떠있을 때 그냥 메인 건물 들어가자. 여기 지하 구경하는 건 나중에 하고. 어머머머 어떡해.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내가 이 맵도 안 보고 어? 덜렁다크를 접을 생각을 해? 건방진 플레임. 네가 그러고도 덜렁다크 스트리머냐? 이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이 새로운 퀘스트 이거 없고 그냥 이거 딱 끝났잖아. 그럼 아 자 이제 저희 메인 퀘스트는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덜렁다크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막 이런 얘기 했을 텐데 갑자기 개뜬금포로 막 새로운 퀘스트가 나와버리네. 이거 어떻게 참어. 여기는 뭐냐? 와 경사 봐라. 이거 못 올라가겠다 그지? 야 이거 랜턴 연료 이런 거 좀 많이 챙겨야 되겠다. 이거 계속 기름 쓸 것 같은데? 그거 아세요? 램프에 기름 부족해지면 불빛 약해진다? 덜렁다크 시리즈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기름이 거의 다 들어간 상태면 막 이제 불도 껌뻑껌뻑거리고 그래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아니 근데 건물이 엄청 커 보였는데 생각보다 둘러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네 맞네. 왜 이렇게 커 이거. 엄마? 막 계속 나오네 이거. 이거 먹고 이건. 에? 이거 뭐야 이거. 여긴 또 어디로 빠지는 건데. Feels like something is sapping my energy. 이게 옆 건물로 빠지는 건가? 아! 옆 건물이네 이거. 여기로 가면 메인 건물이고
여기서 잘 수 있는 장소는 없나? 어? 화학성 중독 위험 끝났다.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침낭 쓰기가 좀 아까워서. 제발 이곳에서 야근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발 침대 하나만 주세요. 사람이 말이야 잠도 안 자고 이런 곳에서 막 하루 종일 일만 했겠어? 분명히 농땡이 피우는 사람 한 명쯤은 있었을 거라고. 건물이 따로 있겠죠. 아니야,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나 피곤해.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지? 아, 여기서 자? 얼어 죽지는 않을 거잖아 건물 내부니까.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와 씨, 경사 봐. 와, 롤러코스터보다 아찔한데? 재밌겠다. 어? 문 열려? 어? 문이 열리네? 문이 열려? 저거 열면 어디로 빠지는데? 사람이 있는 건물로 가나? 일단 여기부터 보자 그러면. EXIT라고 적혀있는데 바깥으로 이어지나? 와! 와마! 야! 광착길이네 이거! 야 씨! 저 300으로 들어가지는 거야? 저기엔 뭐가 있을까? 아 어떡하면 좋아. 지금 볼 거 산범이야. 일단 여기서 자자. 안 되겠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와 더 올라가 봅시다. 와 사무실이야 사무실. 여기가 숙소인가 본데? 아이씨 괜히 침낭 깔았다. 괜히 불편하게 잤네. 여기 침대 100% 있다 이거. 어? 어! I think I can use this. 방독면, 유독성 가스 및 기타 환경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작동하려면 여과통이 필요합니다. 무게가 없네요? 이건? 오, 여과통. 방독면용 일회용 필터입니다. 하나에 0.2kg? 오. 그러면 이거 한번 쓰려면은 여과기가 계속 필요하다는 건데 일단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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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는 거지? 어 여기 있다. 장비하기. 오! 자 가만히 있어 볼게요. 가만히 있을 때 필터가 지금 하나가 장착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숨만 쉬어도 이 필터가 계속 다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땐 안 다는 것 같네요. 그죠? 독성 구역을 가야 그때부터 소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제 오염구역 무섭지 않아요? 어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얻었다. 오염구역에서는 필수 아이템이니만큼 좀 얻기 쉽게 만들었나봐요. 이제 돌아다니는 건 무섭지 않아요. 아 근데 필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무서워. 필터 한 350개 정도 쟁여놔야겠다. 참을 수 없다. 필터가 무게가 근데 생각보다 꽤 나가. 0.2kg? 야 씨. 절대 가벼운 무게 아니거든요. 한 5개만 들어도 1kg인데. 레이터. 다 봤다. 아 필터가 없네. 침대도 없고. 나가자. 여기로 가보자. 여기로 가자. 여기는 어디야? 와 너무 무섭게 생긴 광산 입구가 있는데? 집중장치. 여기 들어갈 수는 있어? 광산 방향. 광산 출입문 열쇠 필요. 오 아까 포먼 열쇠도 필요했고 열쇠 필요한 곳이 좀 많네.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 엘리베이터 로프 타면. 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로 가보자. 그래 그곳이 있었지. 여기로 가자. 오 다이렉트.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내려가지는데? 여기다. 이게 지금 보니까 위쪽에 뭐가 더 있고요
한층 정도가 더 있고 탈 수 있는 곳이 있고 탈 수 없는 곳이 있네. 그치, 여기는 지금 문이 닫혀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밧줄을 타고 못 내리고 여기는 또 탈 수 있단 말이지. 일단은 자자. 일단 올라가는 거 먼저 하자. 내려가는 건 금방 하니까. 어우, 야,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올라가니까 아주 쌩쌩해, 그냥. 여기가 어디야? 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 그 전에? 어,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없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야지만이 올 수 있는 장소. 계단이 전혀 없고. 왜 호미가 있어? 아니, 호미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 쇠스랑? 이거 뭐 반니라는 곳이야? 어? 뭐야 이게? 아, 손질한 도토리 대용량. I better take this food. 맛있겠다. 가자. 뭐가 없네. 이게 다야? 아, 여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올 수 있지만 해치가 닫혀있어서 우리는 못 가는 거구나. 자, 일단 여기에서 못 내리고 여기가 어디야? 너무 어두워. 여기 잠깐 내렸다가 여기 어딤? 아, 1층까지 내려와 버렸는데? 광산방향. 랭스턴 광산! 나니? 랭스턴 광산에서 루디거와 그의 프로젝트 흔적을 찾으세요.